경우에는 1층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변경을 하면 거기서 이제 월세도 나올 수가 있고 받을 네.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네. 또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쁘게 지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냥 바로 개조만 해서 이 장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가 답입니다. 예, 분명히 아니,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뭔가가 예. 뭘까요? 아니 뭐 내 집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러게. 그게 뭐가 뭘 뭐가 허락을 문제되느냐? 받아야 네. 되나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냥 등록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자, 이 건축법상 다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네. 주거 업무 시설군 8호에 속하거든요. 네. 주거용이잖아요. 네. 근데 음식점은 주거지예요? 아니죠. 아니죠. 상업지역이잖아요. 근린생활구역이잖아요. 7호에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 업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음식점으로 할 경우에는 구청이라든지 이 시군 관할 지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지만 네. 음식점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그러면 이게 신고와 허가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와 허가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허가가 좀 더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내 집을 근린생활, 음식점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뭐 정화조도 있어야 되고, 위생검사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그걸 다 통과해야지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 이제 신고는 뭐냐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근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주택으로 바꾸려고 해.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허가보다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네. 신고 절차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카페도 조금 운영하고 싶다. 네. 이러면은 어떻게 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카페는 휴게 음식점이라고 해요. 네. 휴게 음식점이기 때문에 빵을 주로 판매한다면은 이게 빵 가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영업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꾸려면은 또 다른 그 영업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업종에 따라서 다 이게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또 하셔야 되고. 그러면 카페에서 빵 한 조각도 팔려면은 메뉴에 있어. 네. 그 영업 신고 그 재과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식점의 종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 영업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라든지 부식점 이런 거를 이제 간단히 조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영업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재과점 영업 형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라든지 떡 과자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영업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일반 음식점, 네. 식당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카페라든지 제가 영업 중에서는 이런 음식하고 빵만 팔 수가 있고요, 술은 팔면 안 돼요. 하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사와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가지만 하면은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 커피숍이 네. 많으니까 특성 특화된 네. 카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직 사진사였어요. 사진 기사분이었는데 본인의 적성도 살리면서 또 카페도 활성화하고 싶다. 그래서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있어요, 이미. 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자, 지금은 잘 되는데 네. 처음에 구청 가서 그런 형태의 카페를 하려고 하니까 네. 허가를 안 내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진관이냐, 이곳이 카페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똑같이 세금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왜냐하면은 네. 아니 저희가 그거 되면은 한번 해보려고 이미 많습니다. 지금은 됐고 예전에는 네. 이제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네.